하이파이브. 야, 아빠 뵀어. 아유, 저 아빠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가수 박시원이 모셨어. 피부가 되게 좋아지셨던데. 원래 타고 났어요, 아빠는. 아, 그리고 우리 딸이 잘 들리면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. 내 노래가 잘 팔려도 딸이 잘 들리면 얼마나 좋아. 감사합니다. 아, 우리 서울에서 팬클럽 여러분들 지금 아까 그 천둥 번개 같은 그 남자분 어디 계세요? 이야, 아, 요요미 어디가 좋아요? 다 좋지 뭐. 그렇죠? 반갑습니다. 우리 청주가 나온 청주의 자랑입니다. 오늘이 뭐 다른 공연 다양한 전국의 많은 또 팬들과 국민들 만나겠지만 또 청주라 더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. 어때요? 너무 오랜만에 왔기도 하고 또 고향이라서 너무 또 이게 어쩔 수 없어요. 팔이 안 아프죠? 계속 네, 예, 예. 계속 그, 사랑스럽고 맞습니다. 어쩔 수가 없네요. 네. 근데 이제 유미 씨가 오빠가 둘이나 막내죠? 제가 오빠 있고요. 남동생 있어요. 제가 둘째. 중간이구나. 네. 오빠, 유미, 남동생. 우리 저 아빠이신 가수 박시원 씨도 와 계십니다. 그런 게 궁금해요. 혹시 어려서 자랄 때 네. 아들이라 혹은 딸이라서 조금 더 이뻐한다거나 서운하다거나 아빠가 엄마가 그러신 적은 없었어요? 양성평등 중간이라 그 점도 좀. 아빠가 너무 딸과 모르셨어요. 되게 많이 사랑하셨구나. 네. 뭐 차별하시거나 그런 건 없으셨죠? 네, 저희 엄마 아빠가 차별은 안 하셨어요. 그래요. 그게 바로 집안에서부터 양성평등도 똑같이 사랑하는 게 시작입니다. 왜냐면요, 이 단어가 생각이 나는 이유가 어렸을 때 제가 혼났을 때가 기억이 나요. 혼났을 때 어떻게 혼났냐면요, 이제 공부를 안 한 거예요. 예. 그래가지고 이제 혼나야죠. 오빠, 혼나야죠. 오빠랑 저랑 남동생이랑 이제 똑같은 벌을 주시는 거예요. 똑같이 잘못했으니까. 응. 그 덜 잘못한 자식은 좀 열받겠는데. 그 경우에 똑같이 벌 줘도. 그래서 오늘 양성평등 주간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양성평등의 날 그러면 뭐 오늘 내지는 하루만 하는 거잖아요. 네네. 근데 주간인 이유 요 뒤에 써 있기도 하지만 왜 주간이라고 할까요? 며칠 동안일까요? 주간이요? 양성평등 주간이야. 하루만 이걸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식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며칠부터 며칠일까요? 안 하면 우리나 봐야지. 가르쳐주셔도 되고. 그래. 좀 봐봐요. 그래. 9월 1일부터 9월 7일. 7일. 네. 궁금한 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. 가요계라든가 문화예술계에서 혹시 방송하시다가 네.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혹시 예를 들면 똑같이 데뷔했는데 남자 가수가 출연료가 더 세다든가 이런 불이익받은 적 혹시 있어요? 그런 게 존재합니까? 어때요? 저는 제 출연료를 몰라요. 아 왜? 왜? 네? 몰라요. 아빠만 알아? 대표님만 아시나? 네. 혹시 공연학을 할 때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불공평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유리천장기 소리 시작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성 CEO가 많이 없는 이유는 그렇게 꼴등인 이유는 그 남녀 차별이 아직도 심하다는 그런 증거거든요. 그렇죠. 또 그 가요계도 그런 게 있나 싶어서. 모두가 평등해야 되는데 네. 진짜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. 저도 그래서. 아직 가요계 그런 불평등한 모순적인 구조가 있는지까지는 아직은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착해서 이게 내부 비리 까발려도 되나? 좀 망설여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전 노래하는 거밖에 몰라요. 없다면 다행입니다. 저는 팬 여러분과 함께 남성 여성 따지지 말고 모두가 행복하려면 어떤 걸 우리가 신경 쓰면 좋을까요? 이제 한 명의 국민이자 여성의 입장으로서 제 입장에서도 되게 그런 것들이 되게 많긴 해요. 근데 이제 서로 뭔가 조화롭게 이렇게 평등하게 네네. 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죠. 이게 또 자연스럽게 되게 행복하게 또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내야죠. 그렇죠. 저희가 네. 남녀가 50대 50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남성이 훨씬 더 노력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여성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힘을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. 기계적인 50대 50이 아니라 원래는 우리 유이빈 씨 오신다고 해서 소파도 있고 앉아서 한 토크쇼로 준비를 했었는데 그런 너무 또 딱딱할 것 같아서 또 뒤에 이어지는 다양한 퍼포먼스와 경품 추첨 순서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우리 시장님 또 우리 임성 위원장님 황영호 의장님 황 의장님 가셨어요? 아 그래서 올라오셔서 우리 박정보 회장님 그리고 박은주 회장님 이렇게 올라오셔서 피켓을 들고 여기 슬로건 보이시죠?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청주를 한번 힘차게 외치고 경품 추첨 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